우리 교회도 몇 번 부흥회를 오셨죠. 지용수 목사님이십니다. 많은 목회자가 있지만 참 영성과 또 신실한 그러한 목사님이세요. 전 세계로 부흥을 다니시는 그 바쁜 와중에도 자기 관리 철저하게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꼭 찬송가를 10장을 부르고 성경을 10장 이상을 매일 읽으면서 영성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자타가 공인하는 그러한 신실한 종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부흥회를 갔습니다. 부흥회가 은혜 가운데 밤에 끝났고 숙소에 돌아와서 잠을 주무시는데 못 자겠다는 겁니다. 호텔 지하에 보면 대부분 캐바레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방음이 잘 안 돼서 그런지 그 방까지 캐바레 노래소리가 계속 울려오더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마이크를 잡았는데 그 노래를 계속 부르는데 그 후렴 반복을 계속하는 게 그렇게 하였던 귀에 막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 허무한 인생 뭐 이러면서 하여튼 계속 허무한 인생, 허무한 인생. 그냥 잠들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뒤치락 뒤치락 하다가 겨우 주무셨다는 겁니다. 자다 깨다 자다 깨다 허무한 인생, 허무한 인생. 새벽 기도를 인도하기 위해서 눈을 떴습니다.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목사님 입에서 갑자기 허무한 인생, 허무한 인생. 그 어저께 밤새 들었던 그 노래 후렴구가 이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야, 나도 역시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웃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에피소드예요. 그런데 이게 인간입니다. 자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만 따라갑니다. 그러나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영성과 은혜가 너무너무 충만하지요. 시편 전체 150편인데요 그 중에 절반이라고 할 수 있는 73편의 시를 그가 노래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영성과 은혜가 충만했던 분인데 한순간에 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 버리는 거죠. 바세바와 간음하고 그 바세바의 남편을 치열한 전장터에 홀로 덩그러니 남겨두고 이 살인교사지요. 죽게 만듭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늘 사기치고 못된 짓 하는 그러한 한량 인간 말종 그런 사람이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이, 뛰어난 영성의 사람이, 주님 아니면 못 산다고 고백했던 그 다윗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거죠. 인간은 자신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평소에 별로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지냅니다. 다른 사람은 잘못돼도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을 거야. 그 사람은 원래 문제가 많았어, 나는 괜찮을 거야.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진실의 벽에 쾅 하고 부딪힙니다. 문제가 찾아오고 위기가 다가오고 시험이 밀려오면 우리도 흔들거리고 푹 꼬꾸라지고 주저앉고 정말 남부끄러운 그러한 불순종과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누구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할 그러한 꼬꾸라지는 모습으로 우리도 침륜에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현실들을 경험하고는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다가 아예 그냥 거기 주저앉아 버려요. 자포자기하는 거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 익숙해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분도 있습니다.
전에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주인공 아버지의 명대사가 있습니다. 아들한테 그 말을 해요. 아들아, 가장 완벽한 계획이 뭔지 아냐? 무계획이야. 아, 우리 사람들이 계획 세워봤자 제대로 되는 일이 있더냐? 안전하고도 가장 그래서 완벽한 계획은 아예 계획을 안 세우는 거야.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요? 인생에서 계획 세워봤고 자기 노력도 해봤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뜻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아예 그 실패 속에 주저앉아서 자기 방어하고 자기 위안을 삼으면서 그렇게 개똥철학을 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 그는 지금 엄청난 실패와 그로 인한 죄책감에 깊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께서 아주 비장한 어투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러나 베드로는 아주 그냥 호기롭게 말을 했습니다. 쟤네들 다 예수님 버리고 쟤네들 다 실패해도 나는 예수님 안 버리겠습니다. 나는 실패 안 합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모든 게 뒤바뀝니다. 대제사장이 보낸 군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앞에서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이 함께 한솥밥 먹으면서 예수님 쫓아다니던 바로 그 인간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 체포되셨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아, 우리 안 떠나요 예수님을. 다 근데 그 순간이 되니 도망을 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쟤네들 다 도망가도 나는 실패 안 할 거예요. 예수님 지킬 거예요. 그도 역시 도망을 가더라는 겁니다. 이 상황이 근데요, 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얼마나 다급했고 얼마나 위험했고 얼마나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면 마가 요한은 군졸이 잡으니까 그 덮어쓰고 있던 것을 홀라당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튀어서 도망갈 정도의 그 밤은 위기의 밤이었던 것입니다. 얼마 후에 제정신이 돌아왔던가 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어찌 되는지 보려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몰래 스며들어갑니다. 그런데 야밤의 추위에 불을 쬐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이렇게 불 쬐고 있던 베드로의 얼굴, 그 불빛에 비친 그 모습을 가야바의 여종이 보고는 알아챈 겁니다. 66절에서 67절 보세요.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아주 그냥 뜨끔한 말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막 부인을 하죠. 68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그러니까 위기를 모면하려고 재빨리 그 장소를 피해서 앞들로 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얄궂게도 이 여종이 포기를 안 해요. 따라옵니다. 또다시 고발을 합니다. 69절이죠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다급해진 베드로가 손을 휘저으면서 아니다 아니다 하며 두 번째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베드로의 그 독특한 말투가 꼬투리를 잡힙니다. 갈릴리 지방 사람들에게는 우리 지방의 그 독특한 그 어투와 같이 말투와 같이 이 사람들에게는 또 그게 있었거든요. 누구나 들으면 저 갈릴리 사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대다수가 갈릴리 사람이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투를 문제를 삼은 거죠. 70절 말씀 보세요.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베드로는 코너에 몰린 겁니다. 다급한 마음에 그가 막 저주를 하면서 아니다 아니다 부인을 해요. 71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물론 예수님을 저주한 건 아닙니다. 이 베드로의 저주는요, 내가 만약에 저 예수 제자라면 내 손에 장을 찢는다, 뭐 이런 말을 한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베드로를 그냥 충격에 빠뜨리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7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2절 시작.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아이고,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예수님 세 번 부인했네. 그제서야 자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의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 모든 호언장담이, 그 3년에 예수님 쫓아다니던 그 세월이, 이게 다 실패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이요, 이 베드로에게는 이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로마 카톨릭, 이 가톨릭 성당에서는요, 그 성당의 그 꼭대기에 보면 이렇게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 많은 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듯이 그 십자가 위에 이렇게 수탉이 울고 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에게 이 사건이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이지요. 자, 이런 베드로처럼 사람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약한 존재이기에 예수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꾸벅 졸고 있는 베드로에게 기도해야 산다고, 유혹과 시험 앞에서 기도해야 네가 이길 수 있다고 강조하신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만만했고 나 예수님 이름에도 안 버릴 거예요. 하지만 결국 그 자신감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돌멩이에 맞아서 와르르 깨져버리는 유리창처럼 그렇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늘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져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주 자신 있어 하는 부분마저도 우리가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자책하죠. 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던가? 내가 이런 일에 내가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가? 더 이상 주님께 나갈 면목조차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넋이 다 빠지고 힘이 다 쫙 빠져가지고는 세상 속에서 그냥 헤매고 그냥 계속 몇 년째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 말씀은요, 베드로를 정죄하거나 베드로를 책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주시는 사랑의 권면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강한 존재 아니야. 너 자신하지 마. 그런데 무너지고 실패하는 때가 다가오면 너 다시 일어나야 해. 나를 붙잡아야 해. 내게로 나와야 해. 이 뜻이 내포가 된 말씀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저주하며 부인할 정도로 완전히 무너지고 실패할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만반의 준비가 이미 예수님께는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에서 14절을 보면 다윗은 벌써 오래전에 주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그가 노래를 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 인간이 누구냐? 흙에서 만들어진 너무나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용서해 주신다, 이것을 그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때때로 신앙이 흔들립니다. 심지어는 주님을 부인하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부인합니다. 불순종합니다. 내 길로 갑니다. 세상적으로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그런 우리를 할지라도 얼마든지 받아 새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등 두드려 다시 한번 시작해 라고 그렇게 용기를 주실 수 있는 그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주님께는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약해요 우리는. 언제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는 우리를 용서하고 용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져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께 나갈 수 있고 용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복음을 말하면요, 이 불신 세상은 말을 합니다. 비웃어요. 야, 그래? 그럼 멋대로 살다가 죄짓다가 그냥 아 이것도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가 자랑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이 복음을 비웃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좀 드릴게요.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언제나 용서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믿고 우리가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방종할 수 있나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은 뭡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풍성히 받았습니다. 제대로 감격을 먹었어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내게 용서와 용납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준 사람의 뒤통수를 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에 기쁨을 주고 싶어하고 그 사람의 기대대로 내가 살아가고 싶어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싶어하는 것이 이 인지상정인 것이지요. 제대로 감격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 이래도 내가 또 받아주겠지 하면서 막 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용서받은 사람과 은혜 받은 사람의 당연한 태도인 것입니다. 미혼모가 아기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미혼모가 영양실조 상태에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 아기 영양 상태가 뭐 오죽하겠습니까? 뭐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이게 우는 소리도 잘 안 들리고 이게 살겠나? 부모님이 보니까 가뜩이나 딸이 미혼모로 아기를 낳았으니 하늘이 무너지는데 이 핏덩이도 보니까 이게 살겠나? 또 이게 살아도 제대로 인간 꾸시라겠나? 내 딸 인생 이거 끝까지 망치겠다. 그래가지고는 이 아기를요 산 채로 묻어버렸습니다. 근데 이모가 그거를 보면서 야, 살아있는 짐승도 저렇게 안 하는데 그래도 아기를 그렇게 할 수가 있나? 몰래 이 아기를 다시 파냈습니다. 그 아기가 겨우 살았어요. 근데 이 아기가 너무너무 약하게 그렇게 태어나가지고는 6년 동안을 누워서 6살 될 때까지 누워서 컸습니다. 12살 때까지 8개의 성인병을 안고 자라났습니다. 뭐 당뇨, 고혈압 이런 성인병. 야, 이게 가능한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허약하고 걸음마도 6살 때 처음 걸음마를 뛴 겁니다. 이런 애가 13살 되었을 때 마음을 다잡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 건강해야 되겠다. 아령 운동을 시작을 했다 그래요. 잘 모르니까 주변에 이거 운동 좀 할 줄 아는 그러한
뭐 친구들이나 뭐 그러한 형들한테 배워 하면서 열심히 그냥 뼈 같은 팔다리에, 그런데 계속 하니까 근육이 조금씩 생기고 더 열심히 그냥 하니까 더 근육이 생기고 하면서 얘가요, 이게 점점 몸짱이 돼가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그러면서 18살 때 미스터 대전 고등학교, 또 미스터 충남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미스터 고려대가 되고 고려대학교의 응원단장도 되었습니다. ROTC 장교로 복무한 이후에는 22가지가 넘는 외판원 일을 막 그냥 하면서 자기 밥벌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28살 때 TV에 드디어 얼굴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그 몸이, 조그만 애가 몸이 딱 운동 많이 해가지고 좋아지니까 그 몸을 보면서, 와, 저거 만화에 나오는 뽀빠이 같다. 이 사람이 바로 뽀빠이 이상용 씨입니다. 아, 진짜 인생이 기구하고 막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잡초처럼 일어난 거예요. 그는 지금까지 심장병에 걸린 아이 600명가량에게 무려 80억 원 이상의 수술비를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덤으로 살고 있습니다. 가장 약하게 태어나 가장 건강한 뽀빠이가 되다니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이웃과 나누는데 인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미혼모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땅에 파묻혔습니다. 너무 허약해서 6년을 누워 있었습니다. 애가 8가지 성인병을 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 신세 한탄하면서 세상에 대한 적개심으로 나를 그냥 산채로 파묻기도 하고, 인간은 믿을 게 안 돼. 그 적개심으로 똘똘 뭉쳐서 인생 탕진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이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고 헌신하는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측량할 수 없는 용서와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최고로 어려운 수학 문제는 무엇인가? 최고로 어려운 수학 문제는 하나님께 받은 복을 헤아려 보는 것이다. 헤아려 보는 것이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십자가의 용서와 은혜라고 하는 복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은요, 헤아려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불가능! 근데 우리가 어떻게 막 살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생각하면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처럼 복음은요, 우리를 자유케 하고 자발적 거룩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자신을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격한 그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가요.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과거에는 두려워했던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담대히 외치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다가 로마에까지 나가서 순교의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됩니다. 저희 막내 아들이 음식점에서 알바를 지금 뛰고 있어요. 일이 꽤나 고되고 손님들 중에서 뭐 소위 진상도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대견하게 인생을 배워갑니다 이런 말을 또 합니다. 얼마 전에 막내 아들에게 좀 힘들겠구나 해서 용돈을 보내준 적이 있어요. 송금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 돈이 다시 저한테 돌아왔어요. 묘하더라고요. 아빠 도움 이제 필요 없어요 그런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아, 거절감도 좀 느껴졌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통화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왠지 자기가 그 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돌려줬다는 거예요. 아마도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기준이, 아, 이게 부모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돈을 돌려받은 자식이 그럴 때 부모 마음은 어떻습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자체가 기쁘고, 부모가 자녀에게 줬을 때 부모가
준 그것을 받으면서 아 고맙습니다. 이게 자체가 기쁜 거죠. 이 한마디면 돼요. 감사합니다. 그 옛 어른들의 말에도 자녀 입에 밥 들어가는 것이 기쁘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그거 같지 않을까요? 용서와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돼요. 받을 자격 없다고 해서 안 받으면 오히려 하나님 섭섭해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를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을 배웁니까?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섰다고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하면서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 인도함에 따라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넘어졌거든, 실패했거든, 심지어 불순종하고 주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베드로에게 그리 하셨듯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든 용납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 안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분께 나아가 그가 주시는 용서와 회복을 우리는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 그 주님을 기뻐하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